안녕하세요. 육아 1타 강사 권양아입니다. 분유 수유 생각보다 무척 어렵죠. 아기가 잘 안 먹고 수유하는 동안 막 몸부림을 치고 수유량도 뚝뚝 떨어지니까 체중도 잘 안 크고 이러면 우리 엄마들 진짜 밤에 잠이 안 오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. 하루에 500ml만 먹는 아기, 분유 수유 후에 용트림을 하면서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아기, 60ml만 먹고 안 먹는 아기, 먹은 후에 토하는 아기, 수유하는 동안 몸부림치는 아기, 낮에는 안 먹고 밤 수유 때만 잘 먹는 아기. 다 원인이 있고 해결 방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. 이제 다른 아이들의 정보를 찾아서 내 아기와 비교하는 것은 멈춰주세요. 내 아기만의 특징을 잘 관찰하고 내 아기의 발달 상태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자, 우리 아기의 특징과 발달에 맞는 수유 자세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소화가 편안한 양과 적절한 수유 텀을 주면서 낮잠과 밤잠 활동량을 잘 잡아주는 스케줄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기들 컨디션이 엄청 좋아져요. 컨디션이 좋아지면 잘 먹고 잘 자고 짜증이 없어집니다. 누가 편안해질까요? 우리 엄마들 편안한 일상 가운데 즐거운 육아가 시작될 거예요. 2월 21일 수요일 10시에 제가 이 모든 노하우를 엄마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아기들 문제점 그날 저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요. 우리 엄마들 멘탈도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 우리 그날 꼭 만나요.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. 곧 만나요.